88 서울 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명곡 손에 손잡고 리뷰입니다. 본 영상은 원곡과 함께 저의 나레이션이 같이 나오니까 음악만 듣길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에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이번 도쿄 올림픽의 실망스러운 개막식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문득 33년 전88 서울 올림픽의 손에 손잡고가 생각나길래 함께 추억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40대 이상이라면 호돌이와 함께 전설의 올림픽 주제가 최고의 히트곡 핸드 인 핸드 손에 손잡고를 다 아실 텐데요. 올림픽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불려졌던 이 곡은 아주 감동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죠. 지금도 이 곡을 들으면 88년 그때 집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봤던 올림픽 경기 장면과 특별 만화 달려라 호돌이가 생각나고요. 야외 체육대회나 행사 이벤트에서 마지막에 감동으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때꼭 빠지지 않는 곡으로 유명하죠. 옛날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주는 이 손에 손잡고는 시대를 앞서간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동서양의 화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 올림픽 주제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 삼류 교포 가수 정도로 인식되던 코리아나는 이 노래를 발표하고서 세계적인 가수 반열에 올라갔고 큰 인기를 얻었으며 후에 같은 이름의 코리아나 화장품 회사가 나올 정도로 파급력이 컸고요. 당시 국띵이었던 저는 이 노래가 코리아나의 이순규 단장님이 직접 작곡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영화 플래시댄스 탑건의 주제곡을 작곡하고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세 번이나 수상한 조르조 모더나 말고 조르조 모로더가 작곡을 했고요. 원곡을 들어보시면 1절은 한국어로 2절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선 1, 2절 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버전을 틀었어요. 당시에 이 노래가 올림픽 개막식 곡으로 선정되기 전에 국내 여론은 가사를 전부 한국어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올림픽 조직위에서는 국제적인 행사니까 영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냥 한국어 반, 영어 반으로 해로 결정났고요. 그때쯤 김연자, 정수라, 조용필 등 국내 가수들도 올림픽에 관련된 곡들을 부르고 있었는데 손에 손잡고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조직위는 음악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국내에서 발표된 올림픽 노래들과 손에 손잡고를 직접 들어보고 비교 평가해보는 시연의 격인 공개 품평회를 열었는데요. 음악 관계자들도 막상 손에 손잡고를 들어보고는 와, 씨발 전라 좋네 라고 평가하면서 내심 한국 노래를 밀어주고 싶었지만 세련된 분위기에 퀄리티도 뛰어난 손에 손잡고를 결국 손들어주게 되죠. 물론 우리나라 노래들도 괜찮긴 한데 손에 손잡고가 외국인의 귀로 들었을 때더 활기차고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고 올림픽 공식 주제가 선정해서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은 우울하다고 패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은 올림픽 홍보로 많이 들어서 지겹다고 봤고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는 그나마 폐막식 곡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세 곡의 노래들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대중가요로도 크게 히트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이고요. 여담으로 88 서울 올림픽의 원래 공식 주제가는 더 빅토리였고 개막식용 서브곡이 손에 손잡고였는데 개막식 때 손에 손잡고가 발표된 후 예상외로 대히트를 쳐버리니까 메인과 서브곡이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두 곡은 1988년 7월에 발매된 코리아나의 올림픽송 앨범에 함께 수록되어 있고요. 두 명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혼성 4인조 밴드 코리아나는 현재 공식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며 멤버들 중 유일하게 홍화자 선생님이 2004년부터 코리아나 홍으로 솔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만 78세 고령인지라 활동이 좀 뜸하신데요. 약 10년 전쯤에 제가 어떤 행사에서 홍 선생님이 손에 손잡고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혼자 부르셨지만 그래도 듣기 좋았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나고요. 같은 멤버 이용규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지난 3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자, 이렇게 코리아나가 남긴 불후의 명곡 손에 손잡고는 지금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고 부르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유튜브에서 커버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영상에서 이전에 개최되었던 세계의 올림픽 마스코트인 아미크, 미샤, 세미, 호돌이와 함께 손잡고 춤추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건 자유국가와 공산국가가 대립을 멈추고 화해 분위기로 한 단계 나아가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고 그전에 올림픽에서 일어난 대참사와 집단 보이콧으로 인한 반쪽짜리 올림픽이 아닌 전 세계 160개국이 참가한 화합을 상징한 것이죠. 이렇게 성공적인 88 서울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4위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고 막을 내리는데요.
그때 서울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고 일부 공산국가들과 함께 참가를 거부한 북한은 다음해인 1989년 괜히 어설프게 올림픽을 따라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평양에서 열었다가 완전히 쪽박차고 말아먹는 신세가 되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러냈는데 개막식 역시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드론쇼도 보여주고 싸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반면 이번에 도쿄올림픽 개막식은 기대와 달리 흐느적거리는 매갈이 없는 퍼포먼스에 음침한 연출 때문에 돈만 쏟아붓고 이게 뭐냐고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았죠.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 개막식은 그냥 기승전결 연출만 잘해도 본전을 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선전하고 메달도 많이 따길 기대하며 손에 손잡고의 가사처럼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고 집값도 잡히는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하면서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